번째 과목, 색채 및 도법입니다. 색채 및 도법은 전부 8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색의 기본 원리, 두 번째 색의 혼합 및 표시 방법, 세 번째 색의 지각적인 효과나 감정적인 효과, 네 번째 색채 효과, 색채의 조화입니다. 다섯 번째 제도 일반, 여섯 번째 평면 도법, 일곱 번째 투상 도법, 여덟 번째 투시 도법, 이렇게 여덟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시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광선이라는 얘기는 빛은 광범위한 전자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불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전자파는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입니다. 요거는 문제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의 범위의 파장을 가진 전자파를 우리는 가시광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80 이하의 짧은 파장을 단파장. 단파장의 경우는 의료기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나 렌트겐에 사용하는 X선 등으로 사용되죠. 자, 그 다음에 780 이상의 긴 파장을 장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선으로 알려진 적외선, 라디오, TV 등에 사용하는 전파 등에 사용하는 것이 장파장입니다. 장파장광, 단파장광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파장은 빨간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장파장부터 단파장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4번 문제.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파장,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죠. 예, 파장은 약 380에서 780나노미터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추상체와 간상체. 자, 추상체와 간상체. 추상체와 간상체. 자, 추상체라고 얘기는 원주세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 명소시라고도 얘기하죠. 밝은 곳에서 대부분 색과 명암을 모두 구별하는 것을 추상체. 자, 추상체에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는 생명이나 색약 등의 이상현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인 색 구분이 어려진다. 생명, 색약, 추상체. 자, 간상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대세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암소시라고 얘기하죠. 흑백의 명암만을 구별하는 것. 고감도의 흑백 필름과 같은 것을 간상체. 추상체는 밝은 곳, 명소시. 얘가 이상이 생기면 생명이나 색약 등의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간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흑백만을 명암만을 구별하는 것이죠. 자, 75번 문제. 인간의 시세포가 밤과 낮의 각기 다른 조건에서도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밤과 낮. 낮은 추상체, 밤은 간상체.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3번의 색수능입니다. 색수능. 자, 어떤 조명광이나 색을 오랫동안 보면 그 색에 순응한다. 순응한다, 적응한다. 얘기입니다. 해서 색 지각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색광에 대한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푸른 물체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노란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 색 순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76번 문제. 사진 암실의 빨강 안정광 아래서 흰색이나 노랑 빨강이 잘 구별되지 않고 빨강 잉크는 무색의 물처럼 보이는 현상. 이거 갖다 우리는 간상 색순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색순응. 64번 프루킨의 현상입니다. 프루킨의 현상.
자, 푸르키네 현상이라는 얘기는 밝은 곳에서는 적이나 황이, 어두운 곳에서는 청이나 보라가 밝게 보이는 현상을 푸르키네 현상 이렇게 합니다. 자, 밝은 곳에서 적이나 황은 뭐죠? 장파장입니다. 장파장. 자, 추상체와 간상체의 움직임의 교차에 의한 것이다. 자, 추상체 낮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명소시에서 밝은 곳이죠. 암소시로 옮겨갈 때 비슷한 얘기입니다. 추상체 간상 움직이는 교차에 의한 것. 붉은 계통은 장파장은 어둡게 되고 파란 계통은 시감도가 높아져 밝게 보이는 시지각적인 성질을 부르키는 현상. 또 다시 말하면 낮에는 빨간 물체가 밤이 되면 검게 되고 낮에는 파란 물체가 밤이 되면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장파장은 검게 되고 밤이 되면 단파장의 경우에 밝은 회색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 푸르키네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나번에 보시면 파장이 짧은 색이 먼저 사라지고 파장이 긴 색이 나중에 사라진다. 반대가 되겠습니다. 파장이 긴 빨간 계열의 색은 먼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색입니다. 물체색. 자, 물체색이라는 얘기는 스펙트럼에 의해서 빛을 받으면 그 빛은 물체에 닿게 되고 물체에서 반사와 투과, 흡수, 굴절, 편광 등에 의해서 물체의 고유색을 물체색이라고 합니다. 자, 거울에 비친 그런 것 같은 물체색이라 하며 거울에 비친 대상이 거울면 배후에 있다고 지각되는 상태의 색을 투명하거나 반투명 상태에서 볼수 있는 것은 공간색입니다. 자, 투명, 반투명 얘기가 나오면 공간색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색은 표면색이 있고, 공간색이 있고, 투명색, 평면색, 그리고 경영, 금속, 형광, 간섭, 조명, 광원, 장렬, 광택, 광희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자, 7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물체에서 볼수 있는 것. 투명, 반투명 나오면 공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간색. 색채를 지각하는 소리입니다. 색채 지각설. 크게 우리는 영, 헤름홀츠, 헬링. 이렇게 두 사람을 갖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 사람이죠. 영과 헬름홀츠.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설은 인간의 망막에서, 망막에는 적, 녹, 청. 많이 중요합니다. 영과 헬름홀츠면 적, 녹, 청자의 색각 세포와 색광을 감지하는 수용기인 시신경 섬유가 있다는 가설을 통해서 혼색과 색각 이상을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영과 헤름홀츠의 삼원색설은 적색, 녹색, 청자색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헬링의 반대 색설은 인간의 눈에는 빨강 적이죠. 녹색 물질 녹입니다. 노랑 빨강은 녹색 물질. 노랑은 파랑 물질. 그리고 흰색은 검정 물질. 이세 가지 유형의 시세포가 있다고 각각 물질의 빛에 따라서 동화와 이화라는 합성 작용과 분해 작용에 의해 색을 지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빨강은 녹색 물질, 노랑은 파랑 물질. 빨록, 노파. 흰색, 검은 물질. 이렇게 헬링의 반대설입니다. 영, 헤름홀츠의 삼원색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79번 틀린 것은, 자, 빨강, 녹색, 청자, 맞죠? 자, 노랑은 빨강과 녹색의 수용기가 같이 자극되었을 때 지각된다. 자, 정상인과 생명자의 색각 현상을 설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감산혼합의 이론과 일치됩니다. 가산혼합과.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색의 3속성. 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세 가지 지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상, 명도, 채도. 인간이 물체 색을 느낄 때 명도가 가장 우선시되고, 어떤 물체의 색을 느낄 때는 명도, 밝고 어둠이죠. 예, 색상, 채도의 순으로 지각이 됩니다. 자, 색상이라는 얘기는 뭐죠? 예, 색을 구별하는 겁니다.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채를 구별하는 특성. 명도 채도에 관계없이 색채만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명도는 흰색에서 검은색까지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갖다 우리는 명도 단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채도는 색의 선명도입니다. 그 색이 갖고 있는 그 색이 얼마나 밝으냐, 맑으냐, 탁하냐, 흐림, 이런 것 갖다 우리는 채도라고 얘기하죠.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0번. 색의 3속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색상, 명도, 채도 맞죠? 색을 둥글게 배려진 것은 색상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색환이라고도 얘기하죠. 색상환, 색환. 답번에 보시면, 순색에, 순색에, 무채색을 섞으면 채도가 어떻게 높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예. 채도가 떨어지는 방법은 무채색, 흰색, 검은색을 섞으면 채도가 떨어집니다. 예. 라번에 먼세례 표색계에서 무채색의 명도는 전부 11단계로 구분되죠. 자, 0이 있기 때문에 예, 10까지, 0부터 10까지 11단계. 답번이 되겠습니다. 가산혼합, 가산혼합입니다. 빛의 3원색, 가삼, 우리는 감산 이렇게 얘기하죠. 가산, 빨강, 녹색, 파랑을 혼합하는 것을 혼합이 될 수록 점점 가산혼합은 밝아집니다. 맑고 밝은 색을 얻을 수 있으며, 3색 모두 합하면 흰색 이렇게 되죠. 우리가 빨강, 녹색, 파랑, R, G, B라고 얘기합니다. 가산혼합의 종류에는 동시각법 혼색, 무대 조명, 계시각법 회전혼합, 병치각법 혼색 TV 등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죠. 자, RGB입니다. R과 B를 하면 마젠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레드와 그린을 하면 옐로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과 블루를 하면 사이안이 나옵니다. 81번. 다음 중 가산혼합은 색광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색광, RGB. 혼합할수록 명도 채도가 높아집니다. 색뇨혼합, 색광혼합이라고 얘기하죠. 색광혼합. 3원색을 모두 섞으면 흰색이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혼합할수록 명도가 높아진다. 자, 감산혼합입니다. 우리가 색뇨혼합이라고도 얘기하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떨어지는 것, 명도가 떨어집니다. 색뇨의 3원색인 색뇨라고 얘기했습니다. CMYK 이렇게 얘기하죠. CMYK. K는 검은색이죠. 사이안, 마젠타, 노랑을 혼합한 것입니다. 혼합이 될수록 명도가, 채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감산이 되는 것입니다. 3원색을 모두 혼합하면 검정이 되죠. 검정에 가까운 무채색이 됩니다. 감산혼합은 컬러 슬라이드 필름이나 영화, 사진 및 각종 출판 인쇄물에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젠타와 옐로를 섞으면 레드가 되고, 마젠타와 사이안을 섞으면 블루가 되고, 옐로와 사이안을 섞으면 그린이 됩니다. 그랬더니 감산혼합 에서 섞으면 뭐가 되죠? 가산혼합이 됩니다. 가산혼합을 섞으면 감산혼합이 되고. 82번 문제. 빨간색과 노란색을 감산혼합했을 때의 색은 빨강과 노랑입니다. 빨강과
빨간색과 노란색, 주황색이 나오겠죠. 예. 자, 70의 중간 혼합입니다. 중간 혼합. 중간 혼합을 다른 말로 평균 혼합이라고도 얘기하죠. 실제로 세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보여지는 것.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보는 것. 병치 회전 혼합도 있습니다. 병치 혼합과 회전 혼합이 있습니다. 83번. 중간 혼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4번에 보시면 혼합된 색의 명도는 혼합 전의 색의 명도보다 떨어지겠죠? 예, 떨어집니다. 높아진다, 예, 떨어집니다. 71번. 병치혼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이 조밀하게 분포되었을 경우 멀리서 보면 예, 주위의 색들의 영향으로 혼합되어 보이는 것, 병치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색상, 색료 자체가 직접적인 혼합이 아니기 때문에 병치 갑법 혼색에 속합니다. 병치 혼합의 원리를 이용하는 효과를 우리는 베젤트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신인스파의 쉐러나 시나크의 전묘화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모자이크나 직물, 인쇄, TV 영상, 옵아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 병치 혼합이 예가 아닌 것은, 자, 인상파의 전묘화, 두 가지 색에 짜여진 직물, TV 영상 화면, 자, 아파트 벽면의 그림과 배경색. 예, 이거는 병치혼합과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072번에 현색계, 혼색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색. 색채를 표시하는 표색계로서 심리적인 색의 삼속성에 따라 일정한 표준을 정하여 거기에 번호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체계를 현색계라고 얘기합니다. 정량적, 예. 심리적인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자, 현색계로서는 먼셀 표색계 C NCS, DIN, 오스발트 표색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셀 표색계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혼색계라는 얘기는 색광을, 현색계는 색채를, 혼색계, 색광을 표시하는 표색계. 자, 심리적, 물리적인 빛의 혼합입니다. 빛의 혼합을 기초로 색을 표시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즉, 색채의 근본이 되고 있죠. 자, CIE, 국제조명위원회의 표준, 표색계는 혼색계의 대표적인 표색계죠. 조명입니다, 조명. 예, RGB, CMYK, 현색계, 색채를 표시하는 것, CMYK,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다음 내용 중에 알맞는 말은 표색계에는 심리, 물리적인 빛이 나왔습니다. 빛. 그죠? 그러면 혼색계죠. 예, 그럼 A가 혼색계와 지각색을 표시하는 혼색계 아니면 현색계겠죠. 예, 지각색 하면 색채를 갖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답은 혼색계, 현색계가 되겠네요. 73번. 생명법입니다. 생명법에는 기본 생명, 일반 생명, 관용 생명 등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생명은 기본적인 색을 구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규격 KS죠. 에서는 빨주, 노, 연, 예, 녹색, 청색,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등으로 기본색을 10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색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기본 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통 생명이라고도 말하는데, 계통 생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색의 삼속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명에 수식어를 붙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생명이다. 자, 빨강을 띤, 그러면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어떤 색,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노랑을 띤 해맑은, 그 다음에 맑은,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 생명입니다. 관용생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인지되어 있는 것, 습관적으로 색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자, 동물이나 식물색, 광물색, 원료, 인명, 지명, 자연, 대상. 고유한 이름을 붙여놓은 색을 관용생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6번. 생명법에 의한 일반 생명, 관용 생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일반 생명은 계통 생명이라고도 하죠. 예, 그 다음에 KS교에서 일반 생명 중 유체적의 기본 생명이 오스발트, 여기도 틀렸지. 먼셀입니다, 먼셀. 그래서 10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답안에 보시면, 관용 생명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쓰이는 생명으로서 식물, 광물, 지명 등에서 빌려서 표현하는 거다. 계속해서 일반 생명을 나타내는 어려운 경우에 관용 생명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명에 어려운 것은 관용 생명을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색입체입니다. 색입체. 자, 색의 삼속성입니다. 색상, 명도, 채도. 를 세로축에는 명도, 여기가 흰색부터 검은색 쭉 되죠. 명도가 되겠고, 입체의 원을 따라서 색상,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이렇게 이게 색상을 얘기하고, 중심의 가로축을 채도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심에서부터 색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노란색도 나오고 이쪽에서 빨간 계통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는 채도가 높다. 이리로 갈수록 채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중심으로 갈수록 각 색의 삼속성이 다르므로 색 입체의 모양은 불규칙한 타원이 되죠. 불규칙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겠죠. 색 입체를 수직 종단면으로 자르면 동일 색면이 자, 수직으로 이렇게 따르면 동일 색상면이 나오겠죠. 횡단면으로 수평으로 뚝 자르면 명도만이 나오겠죠. 이 명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면 명도만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7번 먼셀의 색입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색입체가 틀린 것은 나번에 수직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자르면 아까 여기서 수직으로 자르면 어떤 데 그랬어요? 동일 색상면이 나오겠죠. 동일 색상면이. 수평으로 자르면 명도만이 나타나고. 자, 중심축으로 가면 저채도. 중심축으로 가면 채도가 떨어지니까. 그죠? 바깥쪽으로 가면 고채도가 높아진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라문의 색의 삼성이었다는 배열이 되고 있다. 75. 먼셀의 표색계입니다. 먼셀. 빨강, 알, 지, 비, 파랑, 보라. 주요색 다섯 색입니다. 주요색은 다섯 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색은 자,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간색을 추가하여 10색을, 그 사이에 한 색들을 더해서 10색을, 기본 10색으로 만들고 있죠. 기본 10색을. 우리나라에서는 KS의 10 색상환을, 교육과학부에서는 20 색상환을 사용했습니다. KS에는 10 색상환을 쓰고, 교육과학부에서는 20 색상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명도란 빛에 의한 색의 밝고 어두움. 먼셀은 이러한 명도를 흰색을 맨 위에 배치했었죠. 그죠? 두고 검정색을 맨 아래. 그래서 총 11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색상원에서 중심
중심의 무채색 축을 채도가 없는 0으로 하고,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은 1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심축에서 수평 방향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겠죠. 자, 표시 방법은, 자, 색상을 hue, HUE, 명도를 value, V의 채도를 크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HVC로 표시하죠.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H가 뭐죠? 색상입니다. 색상. 색상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명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채도를 표시합니다. 색상, 명도, 채도. 각 색들이 삼습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색입체가 불규칙한 타원 모양으로 나타나는 등. 자, 88번. 우리나라 산업규격에서 KS에서 제정된 교육용으로 최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표색계는 먼셀 표색계가 되겠습니다. 오스발트 표색계입니다. 오스발트 표색계. 색입체의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모든 빛을 완전히 반사하는 이상적인 백색으로 모든 빛을 완전히 흡사해 이상적인 흑색, 이상적인 완전색을 C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상으로 정하고 이세 가지 색의 혼합량을 기호화해서 색 삼각 좌표 안에 각 좌표 색들을 그세 가지 성분의 혼합비로 백색, 흑색, 완전색 혼합비로 나타내는 것이 표시하는 것이 오스발트 표색계입니다. 자, 혼합량의 합계에서 무채색은 흰색, 검정색의 양에 따라서 100%로 얘기합니다. 자, 유채색은 흰색, 검정색의 순색을 더해서 순색량을 줘서 100%가 되는 것. 언제나 일정한 공식에서 쌍원추체, 복원추체 형태의 색입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오스발트 표색계라고 얘기합니다. 89번 오스발트 표색계의 색채의 개념은 흰색, 검은색, 그 다음에 완전색이라 해서 순색이라 해서 칼라. 그래서 100%를 얘기하죠. 흰색, 검은색, 칼라. 100%입니다. 자, 동시대비입니다. 동시대비. 자극을 부여하여 동시는 크기가 작을수록 대비 효과가 강해진다. 자극의 크기가 작을수록 자극과 자극 사이에 멀어질수록 대비 효과가 약해지겠죠. 색의 차이가 클수록 대비는 강해지죠. 차이가 클수록 오랫동안 계속 보면 대비 효과는 약해집니다. 동화되기 때문에 색의 삼습성 차이에 의한 변화입니다. 자, 90번 문제. 동시 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시 대비. 4번에 보시면 일정한 자극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극이 느끼는 현상. 느끼는 현상을 동시 대비라고 얘기하지 않죠?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8번 보색 대비입니다. 보색. 보색 관계의 두 색을 서로 영향을 어느 정도 더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는 서로의 보색 잔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또한 색 대비 중에서 가장 강한 대비가 보색 대비입니다. 대표적인 보색은 빨간과 청록을 우리가 들수 있죠. 이러한 보색 대비는 조형 구성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대비입니다. 자, 91번 문제. 다음 중 먼셀의 20색상에서 보색 대비 예가 아닌 것은 보색 대비 예가 아닌 것은 빨강 청록, 파랑 주황, 보라, 노랑, 남색, 파랑, 초록이 아니겠죠. 보색 대비 현상은 20색상을 갖다 놓고 빨, 주노초, 파남보로 갖다 놓고 서로 대각선 쪽에 있는 게 보색이 되겠습니다. 연변 대비, 경계 대비라고 되겠습니다. 경계 대비, 연변, 변이 옆에 붙어 있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을 때, 같이 옆에 있을 때, 그 경계 부분에서 색상면도 채도 대비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 경계가
몽롱하게 보이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연변대비라고 얘기합니다. 경계가 어떻게 보인다고 해요? 몽롱하게 보이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헬레네이션 현상, 헬레네이션 아니면 눈부심, 헬레네이션, 눈부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부심 효과. 색상을 색상, 명도, 채도 단계별로 배치할 때 나타나겠죠. 연변 대비 반발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무채색의 테두리를 줍니다. 테두리를 정의해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를 분리 배색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만화형에서 분리배색을 많이 볼수 있겠죠. 92번 문제. 어떤 두 색이 맞붙어 있다 하면 연변 그 경계의 언저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보다 색상 대비 명도 채도 대비 현상이 더 광하게 일어나는 것 연변 대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연변 대비. 80번 동화 대비 동화 현상.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색의 긍정적 잔상이 일어나는 현상, 잔상이 정의 잔상, 색의 갖다 우리는 동화됐다, 동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위에 비슷한 색이 많이 배치된 경우에 많이 발생했죠. 주위에 비슷한 색이 많이 배치된 경우, 좁은 시야의 색채들이 복잡하게 구성됐을 때 말입니다. 좁은 시야의 색채들이 복잡하게 동일한 회색 배경 위에 검은색 선을 그리면 배경의 회색인 검고 어둡게 보이고, 백색 선을 그리면 배경의 회색은 밝게 보이겠죠. 자, 93번. 색의 동화 현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주변 색과 동화되어 색이 만나는 부분이 좀더 색상 대비 효과 강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나번에 보시면 어떤 색이 다른 색에 둘러싸여 있을 때 둘러싸이는 색에 둘러싸고 있는 색에 대해 가깝게 보이는 거. 예. 베젤트. 예, 효과라고도 하겠죠. 일반적인 색상 면적이 작을 때그색 주위의 색과 비슷하게 동화되는 현상 맞겠습니다. 정의 잔상.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망막에서 흥분이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 잔상이라고 얘기했죠. 잔상. 본래의 색의 밝기와 색이 그대로 느껴지는 현상. 강한 자극에 의해 발생되며 부위 잔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주로 어디에? 쥐불놀이, 도로 표지판, 영화, TV, 네온사인, 스펙타클한 전광판 등에서 볼수 있습니다. 정의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 어두운 곳에서 빨간 불꽃을 돌리면 불꽃이 빨간 원으로 보이는데 이를 정의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잔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잔상 때문에. 부위 잔상. 자극이 사라진 후 자극이 정반대 상이 보이는 것. 정반대 상이 보이는 현상. 그런 잔상을 부의 잔상이라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검은 원을 보다가 왼쪽에 검은 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검은 원을 보면 흰색보다 더 선명한 잔상을 볼수 있는데 이를 음성적 잔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자극의 형상으로 형상과 닮았지만 밝기는 반대가 되는 현상. 그렇다가 우리는 부위 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극이 사라진 후 95번 문제 후원 자극의 정반대상 부위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위잔상. 자, 명시도 명시성 시인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색이 주변의 인접색의 영향을 받아서 인접한 색의 영향을 받아서 멀리서 확실히 눈에 잘 보이거나 판독하기에 아주 쉬워서 정보를 빨리 이해하게 되는 색의 명시성 또는 시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명시성, 시인성. 명시성은 색의 3요소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특히 명도 차이에서 무슨 차이예요? 명도 차이에서
명도 차이를 높이면 명시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명시도가 가장 높은 배색은 검정과 노랑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명시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색상을 배색하는 것은 바로 교통 표지판이 되겠죠. 다음 배색 중 명시도가 가장 높은 색은 검정과 노란색. 그래서 검정과 노란색을 배색하면 유연 표시가 되겠죠. 84. 진출과 후퇴입니다. 진출과 후퇴. 진출과 후퇴. 가까이 있어 보이거나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 진출색. 멀리 떨어져 보이거나 뒤로 물러가 후퇴색이 되겠죠. 진출과 후퇴색. 고명도, 고채도는 진출이 되겠죠. 고명도, 고채도. 저명도, 저채도는 한색, 후퇴색이 됩니다. 난색은 진출, 난색은 진출, 한색은 후퇴, 한색은 후퇴가 되겠습니다.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진수돼 보이지만 조명이나 배경색의 영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97번 문제. 다음 중 진출과 후퇴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따뜻한 색은 차가운 색보다 진출 맞죠? 무채색은 유채색보다 진출,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더 진출한다고 얘기했죠.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온도감입니다. 온도감. 색상에 따라서 따뜻함, 온도감이면 따뜻하다, 차갑다. 그것도 우리는 온도감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 온도도 있습니다. 중간 온도. 느끼는 시감각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색 계통은 따뜻하게, 청색은 차갑게 느껴지겠죠. 적색 계통의 난색, 청색 계통의 한색, 연두 보라 계통은 우리가 중성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성색. 98번. 색채의 온도감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파장이 길면 어떤 색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붉은색 계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한 색이 나타납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중량감, 무거움을 나타나는 거죠. 무겁고 가볍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중량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색의 명도에 의해서 중량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명도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나죠. 자, 고명도의 밝은 색은 어떻게 나타날까? 가볍게 나타나겠죠? 고명도는. 저명도는 무겁게 나타납니다. 저명도는 무겁게. 중량감을 느끼는 순서에 따라서 검정색이 가장 무겁게, 파랑, 빨강, 보라, 주황, 초록, 노랑, 신색 순으로 나타납니다. 복장이나 상품에서도 권위를 상징할 때, 권위를 상징할 때, 명도가 낮은 검정이나 남색을 많이 사용하겠죠. 무겁게 나타날 때. 산업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운반도구나 큰 작업도구를 가벼운 노랑이나 주황으로 색을 칠한다면, 작업자가 보는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중량감이 어떻게 되겠죠? 줄어들겠죠? 무게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표시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기도 하죠. 자, 99번 문제. 다음 중 색채의 중량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량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원에 보시면 주로 고명도의 색은 가볍게 느껴집니다. 4번이 되겠네요. 색의 공감각, 공감각. 색채는 시각 이외에 다른 감각 기관인 미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을 함께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공통된 특성을 감각 기관에서 서로 교류하는 현상을 공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색에서 100번 문제. 색에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공감각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나번에 보시면 나쁜 냄새가 나는 듯한 색은 밝고 맑은 한색 계통이다. 어두운 계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까지 색채학 1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